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까 들어오셨구나. 지금 두 분인 것 같은데? 또 누가 들어오셨죠? 안녕하세요, 헤이즐님. 뭐, 딴 생각하느라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시즌 그런데 또한분더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는 해야죠. 예. 인사는 해야죠. 답변은 없으시네요. 예.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예, Dear Annie. 예, Dear Annie입니다. My 아이구나. 예, My 5-year-old daughter, Susie. Is frightened of her grandfather, my father. 딸아이에게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글쓴이의 아버지가 되겠죠. 수지 이거는 이제 큰따옴표는 이제 가명이라는 얘기죠. We see him only two or three times a year. 예, 우리는요, 아버지를 뭐,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밖에 안 본답니다. 왜냐하면은요, he lives over 1,000 miles away. 예, 엄청, 먼 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요, I have been diligent about letting Susie visit. let, 이게 사역동사잖아요. letting, about 다음에, about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ing 써야죠. 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동사는 동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를 쓰기 때문에 동사를 그냥 쓸 수가 없죠. 원형을 쓸 수가 없죠. 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동사는 명사로 동명사 형태로 나타납니다. Letting visit, let 사역 동사 수지로 하여금 방문하게 만든다. 수지로 하여금 방문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수지를 방문하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수지를 방문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데려간다는 얘기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데려가는데 이제 부지런히 뭘 한다는 얘기잖아요. Diligent는 부지런히 뭘 한다는 얘기죠. 틈날 때마다 영영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Continued effort라고 나와요. Continued effort. Continued effort는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니까요. 예. 틈날 때마다 수지를 데려가려고 애는 써왔습니다. 애는 썼습니다. 근데 애가 안 갈라 그래. 그래가지고 두세 번에 그친 거죠. My father is not and never has been a kid person. Kid person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수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인데 아버지는 not and never has been is not 뭐 현재도 그랬고 has never been never has been 과거에도 그래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다 kid person이라는 게 생소한데요 영어를 쓰실 때 이건 참고할 자료가 됩니다 참고할 수 있는데요 kid person이 뭔지 모를 것 같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독자가 이거 모를 것 같다. 그러면 예, 대시를 그으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영어다운 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영어는 많이 있죠. 굉장히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You know, 뭐 알다시피. Gets down on the floor and
뭐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plays. play는 어른은 플레이를 하지 않죠. 아이하고 있을 때 플레이하죠. 아이들이 플레이를 하고요. 어른은 hang out with someone else라고 하는 거죠. 어른은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하고 놀아줄 때 플레이라고 얘를 쓰는 거예요. 어린이하고 놀아줄 때는 플레이를 씁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잘 놀아주는, 오순도순. 어떤 분이 오순도순이라고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굉장히 잘 옮기셨습니다. 오순도순 앉아서 놀아주는 그런 아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것도 번역을 하셔야 돼요. Kid person도 번역을 하셔야 되겠죠. Susie has never warmed up to him. Warm up to가 뭔지 찾아보니까요. Warm up to는 begin to feel affection for. 정을 붙이기 시작한다. 뭐 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Warm to her guests. Warm to인데 이제 up은 부사로 좀 강조 의미가 있습니다. up이라는 게 이제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warm to someone, to begin to feel affection for someone, she kicked quickly, warm to her guests. 근데 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뭐 누구를 좋아하게 된다. 뭐 사전에 찾으면 영어 찾아보니까 누구를 뭐 좋아하게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이거 보니까는 어디냐? 아, 여기구나. 예, 그래서 보니까는요, 수지는요, 할아버지한테 정을 좋아한 적이 없다. 할아버지를 좋아한 적이 없고요. 할아버지한테 so much as, so much as를 찾아보니까 뭐뭐조차 뭐뭐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뭐조차 하지 않는다, 뭐뭐까지 하지 않는다, 뭐뭐조차 하지 않는다. 헬로우조차 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헬로우, 할아버지 안녕, 이것도 말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without, a lot of coaching and encouragement. 아이에게 코치를 하고, 코치를 해가지고, 아이에게 encourage를 하고, 뭐, 이거를요, 대상이 아동이니까, 아이니까, 꼬마애니까, 이거를 진짜 코치하고, 뭐, 격려를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이거를, 잘 옮기신 분인데, 어르고 달랜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분이 잘 쓰셨는데요. 어르고 달랜다는 말이 아주 딱 들어맞는 영어 표현이죠. 어르고 달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A lot of를 좀 살리셔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어르고 달래야. 어르고 달래지 않으면 할아버지 안녕 인사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My father is hurt. 그런 애가 뭐 인사도 안 하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hurt 서운하죠. and confused. by Suzy's behavior. 수지의 행동으로 마음이 좀 서운해 하시고 confused 하신다. confused. 아, 좀 뭐랄까요? 당황하신다고나 할까요? I don't expect him to change his approach at this age. His approach at this age, but he thinks a shelter Susie from him.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 나이에, 아버지가 그 나이에 그의 접근법이라고 잘 놀아주는 태도가 되겠죠. 아이에게 얼마나 안 놀아주면 애가 저러겠느냐. 그러니까 아이에게 좀 놀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나이에 좀 놀아주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프로치를 바꾼다는 얘기는 과묵하게 있다가 애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애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고 놀아주는 그런 어프로치, 놀아주는 거를 이제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 나이가 많이 드시고 하니까
드셨으니까 이제 그런 태도를 바꾸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필자 입장과 아버지 입장이 다릅니다. 아버지는요, I shelter Susie from him. I shelter Susie from him. Shelter는 이제 shield 치는 거, shelter는 이제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은신처를 제공한다거나 누군가를 뭐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수지를 아버지로부터 보호해 준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못 보게 막는다. 아버지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 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The truth, 근데 사실은요, 실은, I have tried everything to reassure her.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게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아버지 is not scary. That is not scary.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요, 딸아이가요, refuses to have anything to do with him. Have something to do with하고는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데, have something to do with가 무엇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have anything to do with him. 아버지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자면 아버지와 함께 하는, 다시 아버지와 함께 하는 어떤 것도 가지려 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와는 함께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가지려 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구나. 그다음에 I should mention that. Susie is warm.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Susie는요, warm, 아주 착한 아이고요, loving,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 이쁜 아이, with all her other male relatives. 그렇구나. 다른 그 친척들, 다른 친척들, 특히 뭐그 뭐냐, great uncles는 이제 great uncles는 증조부인데, 증조부, 증조부가 살아 있으신 것 같은데, 증조부님과는 잘 지낸대요. 다른 친척들도, 그러니까 남성 친척이니까, 남성 친척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형제들이나 아니면 뭐 증조부, 특히 뭐 증조부님들이나 하고는 이제 잘 이제 뭐냐 그 하는데요, 잘 친하다고 하네요. 친하다고 하네요. It's just something about my dad that frightens her.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무언가 때문에 딸아이가 겁을 내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딸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가 있는데 그게 아버지 예, 어떤 면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면 때문에 딸아이가 두려워하는 거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And she isn't able to explain it to me yet. 근데요, 딸아이는요, 아직까지 나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 딸아이는 나한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 왜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두려워하는지, 왜 무서워하는지 설명을 하지 않는다.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요, 왜 밑줄을 그었냐면요. her하고 이제 she하고, 초보, 왕초보분들은 이거를 그녀라고 번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5살짜리 여자아이를 두고 그녀를 뭐 그녀는 그녀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딸아이라고 하거나 우리 아이
딸아이, 딸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작정 활자에 허리라고 했으니까, 쉬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그녀라고 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I've run out of weak excuses trying to make my dad feel better. 아버지의 서운한 마음을 좀 달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변명인데 이제 weak excuses는 궁색한 변명이다 할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제 변명거리도 이제 다 바닥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변명거리도 이제 없다. And though there has never been any opportunity for abuse.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딸아이를 뭐 학대를 했다거나 뭐 폭행을 했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이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We have another visit coming up. 여기서 좋은 표현이죠. Have something coming up. Have something coming up. 야, 무엇을 앞두고 있다 할 때, another visit. 다시 한번 이제 조만간 아버지를 찾아뵈야 하는데요. We have another visit coming up. 조만간 아버지를 또 뵈야 되는데요. The situation has grown. 근데 이 상황이라는 게 has grown so uncomfortable. 뭐랄까요? 이게 uncomfortable, 불편해졌어요. 상황이 점점 더 불편해지다 보니, 딸아이도 점점 더 가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원인이라 그랬죠? So는 원인이고, 데디아가 결과. 좀 불편해지다 보니 그 결과. I'm not looking as forward to it as I usually would. Not as 뭐뭐만큼 하지 않는다는 얘긴데, 여기서 look forward to it. 학수고대한다. 목이 빠져라 기다린다. 뭔가를 애타게 기다린다는 거죠? 목이 빠져라 기다린다, 애타게 기다린다인데, 학수고대 한다. 근데 예전만큼, 평소만큼 그렇게 기다려지지는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전만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진 않아요. 기다려지지는 않네요, 그날이. 아버지를 찾아뵙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지는 않습니다. How should I handle this?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애틀에 사는 엄마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그러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But I have been diligent. Diligent는 이제 틈날 때마다 뭔가 부지런히 해왔다는 얘기인데, 수지를 데려갔다. 그죠? 수지를 데려간 거예요. 수지를 데려간 거예요. Diligent. 그래도 아빠 집에 수지를 데려가려고 애썼어요. 그죠? 여기서 딜리전트를 살리려면 아빠 집에 수지를 데려가려고 틈날 때마다 아빠 집 수지를 데려가려고 수지를 틈날 때마다 수지를 아빠 집에 데려가려고 애썼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뉘앙스 조금 살릴 수 있겠죠? 수지를 보러 가는 걸 반겼어요. 아마도 철자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요. 그 제가 책을 보다가 책을 감수를 하다가 어떤 대목에서 천사 찾는 이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글을 보고 전혀 문맥과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게 축구 관련된 자기계발서, 축구 감독이 쓴 자기계발서였는데요. 그 번역본을 보다가 갑자기 천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원문을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였어요.
앵글이었어, 앵글. 각이죠, 각. 앵글. 각을, 카메라의 각을 찾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앵글을 엔젤로 잘못 본 거야, 이 사람이. 엔젤로 잘못 봐가지고, 이렇게 오독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오독하는 사례가 덜어 있어요. 이게 실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실력이 좋아도 실수는 할수 있거든요. 실수도 실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아닌 사람일 때는, 사람이면 다 실수를 하죠.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되는데, 아마 플레전트를, 플레전트라고 잘못 보셨나 싶기도 하고요. 수지를 보러 오는 걸 반겼어요. 반긴다는 표현은 여기는 없죠. 예. 아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My father is not. 아이고, 여기서. I, 아빠는 아이들하고 전혀 안 친한 스타일이에요. 안 친한 스타일. 안 친한 스타일은 이제 kid, not never kid. Never kid. Never kid, 안 친한 스타일. 오손도손하죠. 예. 요게 엑셀런트죠, 요게. 요거 잘 됐어요. 오손도손 앉아서 놀아주는 그런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는 굉장히, 오손도손 앉아서 놀아준다는 표현은 굉장히 엑셀런트하거든요. 근데 요 키드 퍼슨을 좀 위트 있게 옮기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수지는요, 할아버지를 따르지도 않고 인사도 등 떠밀어야 겨우 하는 정도입니다. 이등 떠민다는 얘기를 코칭 앤 엔커리지먼트, 코칭 앤 엔커리지먼트를 등 떠민다. 등 떠민다라는 걸로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죠. 50% 정도 날라간 것 같습니다. 뜻이. 다음 볼게요. 아버지는 아이를 잘 다루지 못하시고 어울리지도 못하세요. 이게 동격입니다. 이게 동격. 요게 동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키드 퍼슨을 다룬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는 걸 이제 이 대시 다음 내용으로 이제 처리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동격이기 때문에 키드 퍼슨을 설명해 주는 거, 풀이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를 잘 다루지도 못하시고 어울리지도 못하세요. 요거는 조금 예, 어울린다는 표현은 이 대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여기 get on the floor and plays 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굳이 뭉뚱그려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바닥에 앉아서, 마루에 앉아서 놀아주는 사람. 이렇게 그냥 풀어 쓰셔도 될것 같아요. 수지는 아직까지 아버지한테 마음을 열지 않았다. warm up to를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했고요. given him so much as 뭐뭐조차 하지 않는다. 헬로우조차 하지 않는다. 어르고 달래지 않으면 인사도 하지 않아요. 예, 어르고 달랜다는 거, coaching and encouragement를 어르고 달랜다는 아주 잘 처리가 됐습니다. 예, 인사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얼라로브를 조금 살려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라로브를 살려주지 못해가지고요. 다음, I shelter Susie from him. The truth is, I have tried everything to reassure her that dad is not scary, but she refuses to have anything to do with him. I shelter Susie from him. 제가 수지와 아빠 사이를 가로막는다. 아빠 사이를 가로막는다. 가로막는다는 표현은 조금 뜬금없어 보이긴 합니다. 예, 수지를 너무 보호한다. 예, 수지를 너무 보호한다. 아버지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아버지가 범죄자가 아니고 수지를 보호한다, 수지와 아빠 사이를 가로막는다, 이거보다는요, 좀그 내용에 맞게 아버지가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위험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무서울 따름이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맞고 아버지로부터 보호한다 이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보호한다는 말이 쉘터는 맞긴 하지만 쉘터가 맞긴 하지만 아버지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but she refuses to have anything to do with him. 수지가 할아버지랑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예, 요거는 잘 처리가 됐어요. 수지는 아버지랑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안 하려고 해요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요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예,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 해, 요게 겹쳐가지고 윗부분은 안 하려고 해요. 이것도 하해가 겹치는데 하여튼 저는 좀 아래가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왜냐면 이게 글 쓰는 사람의 이게 버릇 습관이 있거든요. 습관. 저는 습관상 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안 부정하고 하지 않는다는 표현. 그리고 부정어는 거의 잘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안 하려고 해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밑에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I run out of weak excuses to try to make my dad feel better. 아빠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지어낸 궁색한 변명도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아, 미천이 다 떨어졌다. 이게 누가 보시는지 아시겠어요? 알것 같아요. 예. 알것 같아요. 예.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켈리 씨 아니면 선주 씨인데. 예. 이제는 미천이 떨어졌다는 표현은 아주 잘 처리가 됐죠. 예, 센스죠, 센스. 궁색한 변명, weak expenses, excuses, weak excuses, 궁색한 변명. 이제는 아버지에게 둘러댈 말도 없어요. 근데 둘러댈 말이 없어요인데 make my dad feel better는 지금 없죠, 이게. Try to make my dad feel better. 아, 요거는 살려주시는데 빼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통하지만 디테일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죠. 이거 빼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수지를 학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There has never been any opportunity for abuse. I'm not looking forward to it as I usually would. Not as. I'm not looking as forward to it as I usually would. 아빠 집에 가는 게 예전처럼 달갑지가 않습니다. 평소와 달리 달갑지가 않아요. to이신데 it을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건 좀 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와 달리 달갑지가 않아요. 요게 맞아요. 예전처럼 달갑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달갑지가 않다는 내용은요. 마치 예전에 달갑지가 않은데 지금도 달갑지가 않은 것까지 읽힐 수도 있죠. 읽히죠? 아빠 집에 가는 게요. 예전에도 안 달가웠는데 달갑지가 않았는데 예전처럼 지금도 달갑지가 않아요. 이건 아니죠. 예전에는 되게 막 기다려졌어요. 아버지 집에 가는 게 기다려졌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not과 as가 있으면요, not과 as가 같이 있으면 뭐뭐과는 달리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달리로 처리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논리적으로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트렌스쿨이라는 잡지를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 잡지사 등록도 해야 돼요. 잡지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고요. 출판사도 못 냅니다. 출판사는 잡지를 못 내요. 잡지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중앙도서관에서 발급받아야 돼요. 잡지 사 번호를 발급받아야지만 잡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렌스쿨이라는 걸로 또 바꿨잖아요. 트렌스쿨 잡지 이름도 트렌스쿨이고요. 그게 우리의 주 교재가 될 거예요. 예, 주 교재가 되는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나오게 해야지만 이제 다음 달, 다음 시즌에 다음 시즌에 이제 쓸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도 이거를 이 내용을 다뤘어요. not과 as가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그거를 이제 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진도 나갈게요. 예, 부교재도 나가죠. 'This is particularly dangerous during a period of rapid change.' 오늘은요, 기타 부분이죠. 주어 시그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어 시그널을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찾아야 될게 뭐냐면요, 파생명사인데 이게 파생명사가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파생명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로 바꿔서 읽어야 하는 단어를 우리 파생명사 찾는다, dn을 찾는다, dn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사로 바꿔서 읽어야 하는 단어, 그러니까 명사지만 명사인데 동사로 명사이지만 동사로 바꿔서 읽어야 하는 단어가 dn입니다. 여기서 뒤에는요, 뒤에는 뭡니까? 뒤에는 change가 되는 거예요, change. 그러니까, 변화하다죠, 변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변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rapid는 뭐가 될까요? 원래, 여기서는 빠른 변화죠. 빠른 변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rapid change 하면 빠른 변화. 급속한 변화, 빠른 변화인데 변화를 변하다라고 바꾸면 그러니까 명사를 동사로 바꾸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했는데 빠른이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했는데 명사가 변하다라는 동사로 바뀌면 rapid는 rapidly로 바꾸겠죠? 바뀌겠죠? 의미상. 그래서 빠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변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During a period of rapid change 그러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뭐 시기에는 특히 위험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는 특히 위험하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여기서 주어 시그널은 없어요. 주어 시그널은 없고요. 그냥 dn을 찾는 훈련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He then required me to make a considerable down payments at the time. At the time은 당시죠. 여기서 이제 dn을 찾아야 되는데 dn은 뭡니까? 다운 페이먼트예요.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이게 할부로 할부잖아요. 이게 할부. 할부인데 할부로 갚다 이렇게 할부로 상환하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s 앞에 있는 considerable은 뭘까요? considerable은 이게 목적어 시그널이라고 해서 OS라고 부릅니다. OS 그러니까 막대한 돈 할부로 갚다가 되겠죠. 이게 막대한 할부, considerable down payment를 막대한 할부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많이 잘 와닿지도 않고 뭐 이해는 가지만 막대한 돈을 할부로 갚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목적어였네요. considerably
considerably 목적어 쓰기로 make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되죠. make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당시 그는 required는 요구했다는 얘기죠. 나한테 요구했어요. 뭐 해야 된다고 요구한 거예요.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야, 그큰 돈을 할부로 갚으라고 요구했어요. 야, 너그돈 할부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다음 갈게요. A language comes into existence. 여기서 dn. 여기서 dn은 existence. 그리고 decay. existence는 뭐 존재라는 뜻이고요. decay는 뭐 썩다라는 뜻, 아, 부패라는 뜻이잖아요. 부패. 근데 이거는 비유적으로 쇠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쓸 때요. 존재는 발생이죠.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발생하다, 존재하다, 발생하다, 누가? 누가? 무엇이? language, 언어가. 언어는요, 발생했다가, 성장했다가, 모양을 바꾸다가, changes its form. changes its form. 모양을 바꾸다가, 좀더 원숙해지다가, mature, 성숙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decay 한단 말이에요. decay. decay는 이제 쇠퇴한다, 쇠퇴하다. 쇠퇴한다는 거죠. 쇠퇴합니다. 쇠퇴해지는구나. 부패해진다기보다는 이제 쇠퇴한다. 쇠퇴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fall into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come into도 마찬가지고, come into도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Half of ills of mankind might be shaken off without doctor or medicine by mere residence in this lovely, lovely portion of the world. 여기서 뒤에는요, 뒤에는 빨간색이 됐네. 뒤에는 레지던스죠. 레지던스. 레지던스는 어디서 왔습니까? 리자이드에서 왔죠. 리자이드. 살다, 거주하다. 거주하다. 어디에 거주합니까? 어디에서 삽니까? Lovely portion of the world.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세상의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곳. 세상 속의 아름다운 곳이죠. 아름다운 곳에 살면. 삶으로서. 아름다운 곳에 삶으로서. 단순히 그냥 살기만 해도. 그러니까 미어가 있으니까, 미어가 있으니까 살기만 해도 이거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살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인류의 질병에, 인류가 걸리는 질병의 절반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어떻게? 뭐 없이? 의사나 약 없이도. 의사나 약이 없어도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 살기만, 경치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살기만 해도, 인류가, 앓는, 인류가, 사람이, 뭐라 그럴까, 질병, 사람이 걸리는 질병의 절반은 없어질 것이다. 없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갈게요. We should always lay by something.
뭔가를 저축해야 돼. 레이바이는 저축하다죠? 레이바이는 저축하답니다. 저축을 해야 돼요. So that in the event of our being unable to work, 이벤트 뭐뭐 하는 경우죠? 우리가 할수 없을 때, 일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없을 경우, 우리가 일할 수 없을 경우. 그럼 from은 원인. from은 원인인데 왜 일을 할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unemployment, dn. 여기서 dn 찾아볼게요. dn은 unemployment. employment 이거는 실직이죠. 실직이니까 실직하다. 그 다음에 sickness 이건 병이니까 병에 걸리다. old age 이거는 나이를 먹다. 원래 노년이라는 뜻이잖아요. 노년. 이런 뜻인데 늙다 이렇게 하자. 늙다. 예. 이렇게 늙다. 노년이니까 늙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실직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늙어서 우리가 더는 일을 할수 없는 경우 없을 경우에 we may not starve or 그러면 굶지 않고 starve 굶지 않고, nor be compelled to ask charity from others. Charity. Charity는 자선이죠. 자선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됩니까? 자선을 베풀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선을 베풀다 이거죠. 남에게 자선을 라고 애원하다, 에스크니까 부탁하다. 부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저축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실직을 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늙어서 일을 못할 경우에 못하더라도 굶는다거나 뭐 남에게 자선을 베풀려고 부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못 부탁해야 부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뭔가를 저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해가시죠? 너무 안 물어봐서 반응이 없으신 건가? 예, 그 다음에 갈게요. Man doesn't live by bread alone, but neither 이렇게 읽기도 하고, neither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Neither does he live by taking thoughts alone. 여기서 뒤에는 thoughts, 생각이니까 생각하다죠, 생각하다. 예, 좋습니다. 이제 그 인원이 많으면 이제 이렇게 반응도 좀 이렇게 봐가면서 좋은데 뭐 나중엔 뭐 이렇게 되겠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트렌스쿨이 이게 브랜드잖아요. 번역 교육 사이트를 해볼까? 옛날부터요. 번역 교육 사이트를 하려고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뭐 일어,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번역가들 다 이렇게 초빙해 가지고 그 출판 번역 이것처럼 예, 방송 강좌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사이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일럿으로다가 파일럿 테스트 겸한 거거든요. 근데 호응이 이 정도면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괜히 홈페이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걸 했다가 빛을 볼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트렌스쿨.co.kr이란 도메인을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사놨어요. 트렌스쿨.co.kr이란 도메인을 샀단 말이에요. 그 사이트 만드는 거는 시간 문제고요. 돈하고 시간만 있으면 뭐 사이트야 뭐 금방 만들죠. 근데 그걸로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렌스쿨 잡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잡지사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꾸준히 좀 만들 수 있을까? 잡지에 트렌스쿨이라는 잡지의 어떤 품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저 혼자 만들지만 저 혼자 만들면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저기 뭐 그냥 제가 옛날에 썼던 글만 이렇게 펴가지고 한 거니까 아무래도 여러 번역가들이 참여를 하면 그나마 좀 품질이 좀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다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뒤에는 생각하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앞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Man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수 없어요. 하지만 무엇으로도 살수 없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살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살수 없다. 빵만으로도 살 수는 없지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살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I was told by someone that birds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지문이 많이 낯이 익네요. 예, 성문 종합영어에서 나온 것 같아요. Birds could not be. I was told by someone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 새가 could not be caught. 야, 새는 잡을 수가 없어. By putting salt on their tails. 새 꼬리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소금을 뿌린다고 새를 잡을 수 있겠니? That 그리고 I was being made a fool of. 아, 여기서 뒤에는 찾아볼까요? 뒤에는 fool입니다. 일단 fool 이건 속이다죠. 속이다. 이게 바본데 동사로 바꾸면 속이다잖아요. 근데 이게 속이다인데 be made니까 수동태란 말이에요. 수동이면 속았다죠. 속았다. 누군가를 속이다. 상대방을 속이다. 수동태는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속은 거죠. 속은 거. 내가 누구를 속이면 상대방을 속이면 상대방 입장이 수동이잖아요. 상대방 입장은 속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속은 거죠. 속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새 꼬리에다가 소금 뿌리면은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속은 거죠.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죠. 그걸 듣고 속은 사람도 좀 하여튼 And this was a great shock to me. 여기서 또 dn이 나오죠. dn은 shock. shock. shock은 이제 충격이잖아요. 충격. 충격을 받다. 이렇게 하면 되죠. great 나왔으니까, 여기 great 나왔으니까, great.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ss. SS 주어 시그널 주어는 to me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Since 왜냐하면요, I have been taught 나는 배워왔거든요. To believe
믿으라고 배웠거든요. It was wicked to tell a lie. 야, 거짓말은 여기서 또 dn이 또 나오죠? dn은 lie. 이게 거짓말인데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 하다로 바꾸면 거짓말 하다로 바꾸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는 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라고 믿어야 한다고 배웠다. 믿어야 한다고 배웠다. 거짓말은 악한 거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악한 짓을 뻔뻔하게 어떻게 할수 있느냐. 정리해 볼게요. I was told by someone. 나는 누군가에게 들었다. 말했다가 이제 수동은 들은 거죠. 나는 들었다. 새는 잡을 수가 없다고. 꼬리에 소금을 뿌려서는 절대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속은 거라고. 그래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악한 거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직역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eah, this time he noted a dangerous rise in her blood pressure and her apparent anxiety at work, as evidenced by Kate not being able to catch her breath. 이번에 he noted the dangerous rise in her blood pressure. Rise가 여기서는 dn이잖아요. dn은 rise예요. dn rise. 이게 상승하다. in은 무조건 여기서 rise in은 무조건 주어 시그널이 됩니다. subject 시그널이에요. subject 시그널 주어 신호이기 때문에 주어 신호이기 때문에 무엇이 혈압이 상승하다. 혈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혈압이 올라가. 그리고 anxiety. 여기서 dn 또 dn은 anxiety. 이게 anxiety가 두려워하다잖아요. 우려하다. 두려워하다. 그럼 SS. 누가? 주어 시그널 누가? her 그녀가 at work는 직장에서죠. at work는 직장에서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 같다.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apparent는 기색이 뭐 역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색이 역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어디서 직장에서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그녀의 혈압이 올라가고 얼굴 막 두려워하는 기색이 막 역력했어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는 것을 noted 주목했다는 얘기죠. 그것에 주목했다. 이번에는 그가 주목했다. As evidenced by Kate not being able to catch her breath. 케이트가 어땠습니까? 예전에 케이트가요. Not being able to catch your breath예요. 케이트가 숨을 쉴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Catch your breath. 숨을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랬던 증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가
이게 전반적인 그 문맥을 몰라가지고요. 문맥을 몰라가지고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그 기색이 얼굴이 완전히 그 창백해진 거죠. 얼굴이 창백해진 거. 두려워한다는 얘기니까. 창백해진 것을 그가 봤다는 것이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Some have preferred to face death rather than conceal their thoughts. 여기서 dn을 찾으면 dn은 death죠. death 그리고 thoughts. thoughts인데 이거는 death는 죽다고. death는 죽다고 이거는 생각하다잖아요. 생각하다. dare는 process가 되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다. 죽다. Some은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죽는 게더 나아요. 죽는 걸더 좋아해서. 선호하다, 선호하다. 이게 선호하다. 죽는 걸더 좋아했어요. 뭐 하는, 뭐보다. Rather than conceal their.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감추느니.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감추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거죠. 썸, 몇몇 사람들은요. 어렵지 않았죠? 마지막 갑니다. In fact, 사실은요. You may not even recall what sparked. Recall.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Recall. What sparked. What sparked. 이건 물주구문이기 때문에, 무생물 주어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네가 최근에 싸웠는지. 네가 이건 S, 유어는 SS 주어 시그널 최근에는 부사고요. 이게 DN이죠. DN 싸우다. 정리하면 DN은 fight 싸움인데 우리는 싸우다라고 보죠. 싸우다. 누가? SS. SS는 your. 유어니까 네가 싸우다. 최근에. latest. 최근에. 네가. 그러니까 what은 왜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물주구문은 부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네가 최근에 싸웠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Can you say what started the argument? Argument도 DN이죠. Argument도 DN이에요. Argument도 DN. Argument도 DN이죠. 이것도 싸우다인데 이제 말다툼이죠. 말다툼. 특히 말로 하는 싸움. Argument죠. 말로 하는 싸움. Can you say? 너 말할 수 있느냐? 알수 있느냐? What started? 무엇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됐는지. 너 말할 수 있니? 기억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어느 책에 나왔는지 알것 같네. 결혼에 관련된 책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실은 무엇 때문에 네가 최근에 싸움을 했는지 기억할 수도 있다. Think for a moment. 잠깐 생각해 봐라. Think for a moment. 잠깐만 생각해 봐라. Can you 말할 수 있느냐? What started the argument? 너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할 수 있겠니? 너뭐 때문에 싸웠는지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 말할 수 있겠니? 사실은요 싸운 건 기억나는데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그렇다. 일리가 있네. 그러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조금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풍성한 내용으로요.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